김민수! 김민수 어딨어? 저 좀 돌려. 야, 김미소. 잘못됐어. 10년 감수했잖아. 너야 김범이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.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. 나도 너무 무서웠어.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프니까 너무 놀래가지고. 도현아 미안해. 김범아 미안해. 학교에 알아보니 신영이 유학기에 포기했다던데 너 때문이지. 너희 어머니 걱정돼서 못 떠나는 거 아니냐고. 신영이 능력 있고 성공할 만한 사람이란 건 너도 알잖아. 결혼 전에는 아버님 때문에 국비 유학 포기했고 이번엔 너 때문에 국제통역사들 기회를 포기하라고? 이건 그 여자 인생의 폭력이야. 신영 씨 인생을 얘기할 입장은 아닌 걸로 하는데요. 그래. 나 7년 동안 내조라는 명목으로 그 여자 능력 훔쳐먹고 살았어. 할 말 없어. 죽일 놈이야. 그래서 지금 그 여자가 더 걱정되고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. 남자로서 부탁한다. 신영이 앞길 막지 마. 나도 누구보다 신영 씨가 행복하길 바래요. 나 때문에 신영 씨가 희생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요. 그럼 답은 하나야. 신영이 발목 잡지 말고 유학 가게 해줘. 네가 사랑하면 할수록 그 여자 자기 희생할 사람이야. 그걸 알면서도 그 여자 붙잡는 건 비겁해. 네가 진짜 신영이를 사랑한다면 신영이 놔줘. 아빠 약수터 가신다는데 현세 씨도 같이 다녀와요. 약수터? 난 정수기 물만 마시는데 약수모로 왜 떠와요? 먹고 싶은 사람이 떠오라고 해요. 아빠 운동 삼아 가신다는데 약수통도 들어드리고 말벗도 대드리면 좋잖아요. 현세 씨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이유 벌써 잊었어요? 오비서 출근하면 시켜요. 난 손에 뭐 드는 거 딱 질색이에요. 보나마나 아버님 사람 좋은 척 웃으시면서 은근슬쩍 나 그 약수통 나한테 죄다 떠맡길 텐데 나도 이젠 안 당해요. 그리고 나한테 운동이 뭐가 필요해? 운동해도 써먹을 데도 없는데. 그럼 할 수 없죠. 현실 씨는 집에서 골프채나 휘둘러요. 난 아빠 따라서 약수터 다녀올 테니까. 달래 씨도 갈 거예요? 그럼 나도 가야지. 옷 갈아입고 얼른 내려갈게요. 아저씨, 나 우리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. 내 소원이에요. 내가 이렇게 밀자니까 우리 엄마 제발 내려가지 마요. 네? 네가 사랑하면 할수록 그 여자 자기 희생할 사람이야. 그걸 알면서도 그 여자 붙잡는 건 비겁해.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. 내 밥 뺏어 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? 어? 강신영 씨가 사정이 있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부탁드립니다. 신영 씨가 주변의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모양인데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. 어떻게든 설득해서 꼭 유학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국제회의에서 탁월한 능력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우리로서도 아쉬웠던 일인데 일단 본인의 뜻을 직접 듣고 결정하겠습니다. 아무리 철딱선이가 없어도 그렇지. 어? 아니 그런 일로 그냥 혼자서 끙끙대다가 말도 안 되는 돈벌이 나가? 임산부가 무슨 짓이죠? 충대를.